자, 여러분들, 제가 브이로그에서 운동하는 137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물론 137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의했습니다. 강의의 질이 좀 좋진 않았죠. 두 번째 했던 137은 어느 정도는 개편이 됐지만, 버그라 그러죠. 게임을 만들면 그 버그 같은 걸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피드백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도 궁금해 하시길래, 또한 옛날 강의는 보지 않으려고 하시길래, 137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장점이 뭐냐? 말 그대로 근지구력부터 근력까지 모든 구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템포 올리기 좋아요. 뭐 운동을 좀 오래 하셨는데 저처럼 좀 쉬었다. 한번 돌리세요. 그럼 깔끔하게 여러분들 근력 운동이든 근비 운동이든 집중할 수 있어요. 확실히 템포가 확 올라와 버리니까. 밸런스가 맞는 몸매가 되고 싶다. 밸런스가 되는 신체 능력 갖고 싶다. 이거 하셔야 돼요. 나 2달 만에 무슨 근력 이만큼 늘리고 싶어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두 달에 한 번씩 원활하면 돌기 때문에. 아, 나몸 엄청 키우고 싶어요. 하셔도 되는데, 다른 또 좋은 또 근비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웬 좋아하냐면, 내몸 자체가 밸런스 있게 계속 이제 돌아가요. 근지구력도 근지구력, 운동할 때 필요하니까, 그렇죠? 스트렝스면 스트렝스. 그리고 몸 자체가 그냥 템포적이니까 무언가를 잃지 않는다는 느낌? 단점은 한 가지 집중을 못한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137은요, 원래는 HST라고 하는 약자에서 다운, HST인데요. 이게 Hypertrophy Specific Training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근비대 집중 뭐 훈련이에요. 말 그대로 근비대를 위한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훈련을 처음에 하다가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아, 이 HST라는 훈련 자체가 마치, 그러니까, 그 지하수를 파려고 땅을 팠는데 지하수보다는 금이 나왔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근비대성 운동을 공략해서 만든 운동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양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밀고 있고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추천해드리는 운동법이에요. 예전에 HST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했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근비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운동이었잖아요. 아니, 운동법이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지금 보면, RXHST 워크아웃 굉장히 많아요.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하나가 나오면 그것을 변형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근비대를 좀 활성화시켰는데, 이게 점점 상황, 이제 정형화가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워크쉿은, 이제 완전, 급변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다운받으면 지금 이러한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사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아래에 인트로덕션 말고 엑셀사이즈를 가보시면 이제 사이클 타입이 있어요. 5로 할 거냐 아니면 뭐 12, 8, 5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것이 몇주 동안 진행될 것이냐. 이것은 6주 동안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스타트 퍼센티지 그리고 엔드 퍼센티지.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시작할 때 이게 원RM 기준이에요. 원RM 기준으로 시작할 때 48%로 시작하고 끝날 때는 103%로 끝난다. 굉장히 가지각색으로 많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일단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는 날인데 떠나서 여러분 어차피 꾸준히 운동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좀더 집중할 거예요. 보면은 뭐 endurance zone 있고 hypertrophy zone 있고 power zone 있고 strength zone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introduction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무게를 다루실 때는 거의 네 종류 정도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돼. 개념이. 첫 번째는 근지구력.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근비대. 그다음에 파워라는 운동인데 이 파워는 제가 좀 이따 좀더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스트렝스. 이네 가지를 바로 말한 게이 위쪽 네 개예요. 근지구력, 근비대, 순발력, 근력.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중에 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 나는 근비대를 활성화시키고 싶다 하시면 이 근비대 구간에서 가장 높은 것들. 지금 보시면 86 개나 형성이 돼 있는 13, 9, 8을 하시면 되고요. 아, 근데 나는 좀 근력을 위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4 정도, 44가 가장 높네요. 46이 높네요. 46이 돼 있는 13, 6, 3을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자, 일단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구간에서 노력을 하고 좀더 목표치를 두시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호연이는 만약에 77을 할 거예요. 그쵸? 파워먼에서, 그러니까 순발력면에서 가장 높은 걸할 건데, 이제부터 테이블을 다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퍼센티지. 65%부터 79%만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77은 65에서 97이기 때문에 아래 이 오렌지, 이 오렌지 칸에 66 집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몇으로 끝났죠? 97. 97로 기입을 하게 되면, 자, 그럼 일단 이것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외국이다. 파운드로 하실 거다 하면 이쪽에서 파운드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한국이니까 킬로그램 할게요. 근데 파운드치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네 번째. Warm up weights to be rounded to nearest multiple of인데 이거는 웜업 세트를 이것도 알려줄 거예요. 웜업의 이제 무게. 근데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5만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따가 돌아올. 굉장히 이거 체크해 주세요. 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3으로 되어 있는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건 제가 좀 이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운동 종류예요. 자, 운동 종류는 대충 이렇게 놨는데 여러분들이 에딧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첫 번째를 데드리프트 하고 싶다. 한국말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쓰셔도 됩니다. 저는 문제 없어요. 근데 이곳에 보면은 좀 더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게 하게처럼 데드리프트는 뭐 다리라고 쓰시면 다리라고 쓰셔도 되고 등이라고 쓰시면 등이라고 쓰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굳이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에 운동 A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운동 B라고 놓을게요. 이거 잘 보세요. 왜 운동 A랑 B 했는지. 자, 일단 내려오셨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운동 A와 운동 B가 맨 아래 내려오면 지금 자동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약간 좀 살색과 오렌지색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동 종류가 달려져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램맥스라 그래서 내가 원RM이 좀 잘 모르겠다, 좀 정확한 랩수를 좀 하고 싶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걸 40으로 기재를 했을 때에 내가 40kg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벤치라고 해요. 운동 A가 지금 벤치 아니면 40kg로 한 운동이라 하면 40kg로 이제 30개 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거 오른쪽에 이거 바꿔야겠네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 바벨 운동이면 오른쪽에 바벨 운동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바벨 운동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좀 무겁게 얼마큼 할까요? 40kg로 30개 했으니까 한 80kg로 한 2개 정도 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와요. 40kg 넣으면 아래쪽은 바벨 운동이기 때문에 60kg가 된 거죠. 40 플러스 20이니까. 그리고 80kg니까 바벨이기 때문에 20kg 더해서 100kg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기재해 주시면 돼요. 이거. 아래 거는 자동이고요. 위에 있는 색깔. 위에 있는 이 살색과 오렌지 색깔만 기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에 지금 넘버가 바뀌어요. 이걸 만약에 5로 바꾸면 계속 바뀌죠. 6으로 바꾸면 바뀌어요. 7로 바꿔도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내 첫 세트 시작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운동 A는 48kg로 시작하고 끝날 때는 80으로 끝나겠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그럼 뭐 큰 문제는 없잖아요. 데드리프트 한번 볼까요? 난 데드리프트 제 입장에서 해볼게요. 데드리프트 100개로 총 한 거의 한 30개 할 수 있다고 봐요. 아, 100개니까 100kg니까 이거는 80으로 기재해야겠네요. 왜냐면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아래쪽이 10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원RM이 210이었으니까 190 놓고 하나를 해냈다. 그럼 난 첫 시작이 거의 120이라고 보시면 돼. 119라고 나와있지만 120으로 운동하면 되고 마지막 운동은 185로 끝나겠네요. 그쵸? 뭐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이거 왜 안 되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프리웨이트, 딥스나 풀업 같은 운동들을 기재할 때 생기는 오류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딥스를 한번 볼게요. 딥스는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추천 안 하지만 아 이거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풀업으로 바꿀게요. 풀업으로 바꾸고 아래에 가봐서 이 풀업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오른쪽은 프리웨이트겠죠? 맨몸 운동이니까. 자, 이게 몸무게를 두시는 거예요. 자, 호연이가 몇 킬로지? 81이요. 자, 81. 81로 놓고 총 몇 개 할 수 있어? 10개. 이거 왜냐면 가벼운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10kg를 더 넣었다고 하면 91kg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은 몇 개 할 수 있겠어? 한 4개? 5개? 4개. 자, 이런 식으로 노는 거예요. 그럼 물론 오른쪽 63kg예요. 63kg. 그러면은 뭐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63kg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 정형화는 됐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 63kg로 하래요. 얘는 지금 80kg예요. 근데 어떻게 63kg냐? 중력이 있는 것도 아니냐? 63kg, 즉 80kg 갈 때까지는 그냥 맨몸으로 하시는 거예요. 63kg니까 11, 9잖아요. 60 다 10, 10이에요. 다 똑같이 가다가 나중에 이제 80kg가 넘는 사이클 2로 가볼까요?
아, 사이클 3로 가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도 80 몇 킬로지? 80 몇 킬로야? 81. 81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풀업이 85가 돼버렸죠? 그럼 이때는 몇 킬로가 증가한 거야? 4킬로. 4킬로. 그러니까 즉 5킬로 정도를 두고 운동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몸무게 대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맨몸 운동을 하시다가 자기 몸무게를 몇 킬로 정도 뛰어넘는다. 최소한 2.5킬로잖아요. 이제 헬스장에서는요. 그럼 그때부터 무게를 달고 그 운동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뭐 이거 다 기재했어요. 데드리프트 낮은 무게 그리고 무거운 무게 뭐 오른쪽은 뭐 거의 뭐 5RM이나 3RM 뭐 1RM 넣으시면 되고 왼쪽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재량껏 하시면 돼요. 사이클로 넘어갔는데 아 이 검은색이 뭘까요? 보면 웬스데이 날은 데드리프트랑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친업이 검은색인데 이때는 또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이 검은색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트라이셉 익스텐션 케이블로 하는 거고 운동비는 바벨로 하는 이제 익스텐션이에요. 두 개 다 똑같은 부위의 목적이잖아요. 그쵸? 삼두근에 대한 부하를 줄 거예요. 근데 운동 A와 B를 동시에 하기엔 약간 좀 애매해요. 하지만 두 개 다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로우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두 개 다 못하잖아요. 그치? 네. 하고 싶어요. 격일로 나눠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운동 A를 노란색 이곳에 뭐 예스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게 예스면 하나를 노로 두세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사이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루는 운동 A가 칠해져 있고 또 하루는 운동 B가 칠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운동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매일 하고 싶은 운동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매일 하고 싶으시죠? 그럼 건드는 게 아니에요. Yes or No 만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블랭크로 두세요. 이렇게 블랭크 혹은 그냥 노로 하셔야 돼요. 검은색이 칠해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까처럼 벤치프레스 다 하고 싶어요. 벤치프레스 다 하고 싶어요. 그럼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벤치프레스는 항상 하얀색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싶은 운동이 있으면 하얀색을 팔로우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얀색만 있는 날, 그러니까 색칠이 돼 있는, 검은색 색칠이 돼 있는 건 빼셔야 되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오셔서 레그프레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친업하고 벤치프레스 하시고 그 다음날 넘어오셨을 때 데드리프트, 레그컬 바뀌죠? 그래도 벤치프레스가 집어넣어 있어요. 운동 A와 B 혹은 중복되는 운동이 있었을 때 그것을 Yes or No로 두셔야 돼요. 계속 운동하고 싶으신 거는 그냥 기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일단 주 3일 베이스예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아까 내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맨 위에 올라갔을 때 네 번, 그쵸? 세 번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에 3일 할 것이냐 4일 할 것이냐예요. 요즘 2분할이 대세잖아요. 그치? 네. 2분할이 대세예요. 그러면 주 4일로 해야 돼요. 그럼 넘어가잖아요? 하나. 자, 크게 보여줄게요. 자, 네 개가 보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쵸? 주 4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 화, 목, 금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돼요. 위에 날짜 연연하지 마시고. 자 그럼 좀 더 들어가서 2분할 하게 되면 2분할 종류가 많아요. 푸시풀로 할 것이냐 상체하체로 할 것이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푸시 뭐 푸시 아니 이건 뭐 아 이거 죄송해요. 이거 바꾸는 게 이거는 이거 뭐 바디구요. 여기 있네요. 푸시풀은 푸시풀 바꾸시고요. 상체 하체 나눌 곳이면 어퍼 로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어퍼 로어 어퍼 아 잘못 썼네요. 이거 어퍼 로어 이런 식으로 다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상하체는 이걸로 나누시고 푸시풀은 이걸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누면 되겠어요? 어떻게 나눠요? 쉽잖아요. 데드리프트가 만약에 푸시고 렉도 푸시죠. 그럼 요네 둘이 다 예스로 넣어야 돼. 똑같이 예스든 노든 같이 넣어야 돼요. 푸시는 다 예스를 밀어넣든 푸시를 다 노로 밀어넣든 혹은 풀을 다 노로 밀어넣든 다 예스로. 그러니까 무슨 예스냐 이거 노란색 이 예스로 하시든 나눠야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 가능하세요. 자 게다가 아씨 나는 진짜 바디빌딩 위주로 했는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아니 11구 무슨 뜻이에요? 11개 하고 9개만 하라. 아 너무 발륨수가 적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발륨수 늘릴 수 있어요. 오른쪽 맨 오른쪽 위에 보면 퍼스널이라 써있잖아요. 그럼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누르시고 나는 진짜 발륨에 미치게 하겠다. 그럼 하이 발륨에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바뀌어요. 발륨이 지금 총 몇 개예요? 15? 15에
8 더하면 24개, 23이 되겠네요. 뭐 그렇게 많이 나지 않네요. 근데 나는 랩스를 많이 하겠다. 그럼 랩스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근데 대개는 퍼스널로 놓으시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13.7이 거의 다 돼요. 근데 지금 이거 13.7이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퍼센티지가 약간 좀 나쁘기 때문에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초보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마랑님이 마랑이가 시킨 거대로 다 기재했는데 오케이 뭐 그럴싸하게 나왔어. 근데 아 이게 11구가 대체 뭐냐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11개하고 9개라는 얘기예요. 가로는 뭐냐? 11,9는 11개, 9개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로는 총 합이에요. 11구, 11 더하기 9는 20개, 20개를 하는 거다. 오케이? 그럼 나중에 13개는 뭐냐면 맥스 랩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즉 이무게로는 거의 13개 정도밖에 못한다고 얘들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놓은 건데 신경 쓸 필요 없고 오른쪽에 숫자 아니 오른쪽 이 알파벳만 좀 집중해 주세요. H 무슨 뜻이에요? 하이퍼스트로피예요. 즉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다? 근비대 구간이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나중에 순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축 속도에 기여해요. H 있는데 수축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한다. 올바른 운동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비대는 어느 정도 좀 자극이라든지 적절한 템포를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쵸? 그럼 이제 좀 극단적으로 3으로 넘어가면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SP, Strength and Power잖아요. 근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구간이라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이 보이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축을 하셔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웜업도 물어보시는데 웜업 여기 다 나와있어. 웜업은 뭐 60% 거의 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이 정도 가보면은 웜업이 나와요. 이렇게 웜업 1세트 65로 5개 해라. 그 다음에 웜업 2세트 넘네요. 그럼 5개만 하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웜업 세트를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은 더 나아가면 이제 무게가 많아지면 이제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70으로 5개 하고 100으로 3개 한 다음에 바로 145로 776 해라. 이런 식으로 얘들이 지금 이제 팔로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아 맞아요. 아하, 이거 나중에 세트수 많아지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세트수 많아져요. 그럼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좀 8개 정도는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8개 정도 하면 아무리 많아봤자 2세트이기 때문에 이게 16세트밖에 안 돼요. 그럼 어느 정도 끝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875가 나오거나 아니면 654가 나오면요 40세트가 돼버리고 많게는 진짜 뭐 50세트가 넘을 수가 있어요. 특히 그럼 이거 다 할 수 있느냐? 아니 이건 3시간 있어도 못해요. 게다가 다른 사람 운동하는데도 기다려줘야 되고요. 지금처럼 3세트로 나뉘는데 이것이 적절한 쉬는 시간이 배율이 돼야 할 때 그때 하나, 두 개, 세 개씩 빼셔야 돼요. 모든 운동이 전신운동이 안 되잖아요. 전신운동 대비하차 몇 개 없어요. 굳이 고르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으실 거는 뭐 있어요? 뭐 2두 운동도 넣을 것이고 3두 운동도 넣을 것이고 뭐 종아리 운동도 넣을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게 점점 세트 수가 벌어지고 무게가 높아짐에 따라서 순발력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넘어 구간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굳이 생각해보세요. 2두 운동, 3두 운동, 순발력 운동에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세요. 빠르게 하고 빠르게 당기고 굉장히 무거운 무게로 단일 관절 운동인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런 운동을 하나씩 빼시는 거예요. 빼셔서 이제 거의 총합 25세트는 넘지 않도록 전신 운동만 어느 정도 남겨두시고 단일 관절 운동은 빼시는 게 이제 좋죠. TST를 여러분들이 기재하는 건 이해하셨는데 아 쉬는 시간 또 아까 수축 속도 나왔죠. 쉬는 시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휴식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만 하나 아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이거는 지금 뭐 횟수랑 무게잖아요. 이걸 횟수라 그럴게요. 이걸 랩스라 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무게, 보이죠? 여기가 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도 로드라고 그럴게요. 높아가서 퍼센티지죠. 뭐 10%, 20% 뭐 이렇게 가겠지만 뭐 극단적으로 봤을 땐 제가 뭐 여기 한 60%로 놓고 여기 한 70%로 놓고 80, 뭐 90, 100%로 놨을 때 이런 그래프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무게가 적으면 랩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생각해보세요. 너 벤치프레스 그냥 봉으로 몇 개 하겠니? 대충 어림 잡아서 그냥 봉으로 하면 30개 그치? 랩스가 높아져요. 근데 갑자기 거의 90kg 육박해서 몇 개 하겠니? 두세 개. 그쵸? 그러니까 점점 무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랩스는 점점 줄어든다는 게 그 그래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구간을 잘라버려야 돼요. 어떤 구간이냐면 뭐 그 다음에 요 구간
대충 하는 거예요. 완벽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대충 그려주는 거예요. 뭐 요 구간. 그러니까 이 전 구간은요. 지금 이쪽 구간은 아까처럼 뭐 인주런스 근지구력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쪽을 잘 맞추셔야 돼요. 60% 전이 되면 랩스를 굉장히 높여서 한다든지 프로그램이 돼야 되고. 지금 이런 금비대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이라 나오지만 80까지 갈 수 있어요. 애매하지만. 그리고 파워 운동, 순발력 운동 여기 있고요. 스트렝스 운동은 이제 여기 있네요. 여기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를 봤을 때도 지금 HST가 이렇게 지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HST를 내가 왜 추천하냐면 말 그대로 근지구력부터 스트렝스까지 쭉 곡선을 타고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어를 생각해 봤을 때 아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경복궁만 보여주겠다 아니라 경기도 일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파워 출력이에요. 파워 출력. 이게 뭐 속도와 무게를 합쳤을 때가 바로 순발력이에요. 속도는 그냥 뛰는 거고 무게는 그냥 무게고 순발력은 뭐냐? 속도와 무게가 곱해졌을 때 서로 이제 맞물렸을 때 얘기를 순발력이라 그래요. 즉 순발력의 효율이 가장 높은 그래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파워 출력이에요. 파워 출력.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순발력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 파워라고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속도 많이 칠 수 있는 건 물론 랩스가 아니 무게가 적어야 되겠지만 속도와 무게랑 맞물렸을 때 가장 높은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구간이다. 즉 65%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개는요. 요 정도. 이 구간에서 가장 좋은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원활하면 65%로 순발력 운동을 하게 된다면 클린이나 혹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수축력을 높이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율로 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굳이 65%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높은 구간이 많죠? 이 구간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 구간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는 뭐 또 했다 쳐.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초록색은 뭐냐면 ATP PC 시스템이에요. 그 중에 어떤 거다? Rest time. 휴식 시간 얘기하고 있어요. 휴식 시간 이제부터 나옵니다. 휴식 시간 이제부터 나와요. ATP PC 시스템은요. 저항이 적을수록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뛰게 되면 거의 힘들지 않게 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여러분들이 좀 속도를 높이면 회복 속도가 굉장히 점점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걷거나 이러면 굉장히 몇 시간, 몇십 시간 걸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빠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럼 몇 초를 치라는 거야. 이렇게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50% 구간에는 30초 쉬고요. 75% 구간은 뭐 1분, 87% 뭐 9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지금 무엇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사이클 1으로 넘어가 볼까요? 몇 퍼센트예요? 66%죠? 1분 이전으로 쉬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퍼센트가 66인데, 아이씨, 무게 좀 욕심내가지고 데드리프트 10이 되겠더니 죽을 것 같아. 숨이 안 잡혀요. 혀가 막 개마냥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있어요. 심장 벌렁벌렁 뛰고. 아이, 2분 쉬어야겠다, 3분 쉬어야겠다. 그럼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금비대에 필요한 그 지금 횟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금비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는 얘기예요. 1분 전까지 쉴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ATP의 이 소비량과 대비한 휴식 시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셔야 경험도 있으셔야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 하시든 효율적인 운동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운동은 효율성이에요. 운동의 효율성은 뭐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체계성. 괜히 코치가 필요하고 괜히 여러분들 옆에서 조력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점점 들어가다가 뭐 80%가 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점점 이제 665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2분 쉬세요. 혹은 뭐 2분 3초 쉬도 상관없어요. 이때부터는 어차피 이제 근력 구간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을 선에서 하면 되니까요. 자,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즉 어떤 그래프냐면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그래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효율성 있고 그 다음에 13.7 할 때 제대로 운동할 수 있다. 원RM이 여러분들이 100이라서 60% 잡아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끝났어요. 아 그러면 나 이거 또 돌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원RM은 또 재요. 원RM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극단적으로 봤을 때 110으로 올라갔다 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즉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실 분들은 이 그래프를 계속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RM 다시 재시고 그 원RM으로 측정된 무게로 다시 하시고 계속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력과 함께 몸의 밸런스 자체도 지켜가면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굳이 뭐 그래야지 계속 할 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하고 한 1주, 2주 정도 쉬고 저는 되게 1주 정도 완전 휴식을 원해요. 1주 정도 쉬고 근력 돌아가든지 순발력 돌아가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죠. 아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오류 좀 잡아낼게요. 핸드폰으로 안 보여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나 핸드폰으로 하는데 락이 걸려 있어요. 간단하게 바꾸는 법 말씀드릴게요. 컴퓨터를 켜셔야 돼요. 무조건 컴퓨터를 켜셔야 돼요. 알겠어요? 무조건 컴퓨터. 무조건 컴퓨터라 그랬어요. 컴퓨터 켜시고 다 기재하세요. 뭐라 그래요? HST 처음 테스트. 처음 뭐? 루틴. 오케이. 저장 누르잖아요. 그럼 이거 예스 누르 한 번 더 저장해야 돼요. STP 루틴. 처음 루틴 써요. 두 번 저장하면 돼요. 저장돼요. 그럼 이 저장을 이제 카카오톡에 보내요. 카카오톡에 보내면 자기 카카오톡에 보내죠. 네. 그럼 이제 들고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서. 자, 보이시죠? 다 공부하시고 컴퓨터로 기재하시고 두 번 저장 따닥 눌러서 자기 카카오톡에 보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